포징까지 하면 포징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포징을 잘못 잡으면 준비한 게 표현이 잘 안 되고. 포징이 진짜 어렵더라. 안 그래도 좀 몸치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포징을 잡는데 웃어요. 잘 웃고 막 그 하려고 하는 그게 또 그 선수는 비키니까지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12cm 힐을 신고 하는데도 잘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고 이제 저희 제자가 이제 가르칠 때도 되게 이 표정 자체가 잘 나온다고 동작들도 잘 나와서 아마 거기에 좀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물론 몸도 보는 게 가장 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포츠 모델 부분은 뭐 대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50에서 한 60% 많게 70%까지 몸을 보지만 거기에 이제 퍼포먼스에는 이제 포징 뭐 옷, 밸런스, 그 다음에 도구를 다 포함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잘 맞이하는데 처음에 딱 왔을 때 저 선수가 자신감 있게 포징을 하느냐 몸이 좋은데 포징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비슷해요 둘이 그러면 훨씬 더 포징 잘 잡는 선수한테 시선이 가고 점수가 높게 가겠죠. 그래서 그 보디빌딩도 마찬가지고 포징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데 아직 그 대회 출전이 좀 많이 안 된 분들은 포징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운동하는 거에 포커스가 더 많이 가서 그 다이어트나 그쪽으로 가니까 얘는 거의 막다른 한 1, 2주 남겨놓고 하려고 하니까 자연스러움이 좀 부족하겠죠. 그런 것도 나중에 좀 더 고려해서 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세는 뭐 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정적이고 좋으세요. 밥의 위치나 손의 폭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볼 때 스포츠 모델보다는 나중에 피지크나 피겨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을 그런 식으로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포츠 모델 부분으로 나가시지만 제가 봤을 때 발전 가능성은 피지크 쪽이나 그쪽이 훨씬 더 전망이 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운동을 잘 하세요. 맛있게 아주 그냥 맛깔스럽게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개의 고개를 움직이지 마세요. 그리고 팔꿈치를 완전히 펴지 마시고 얘를 어깨를 힘주고 올려보세요. 얘를 힘준 상태 바로 내리세요. 쭉 파워 있게 올리고 쭉 둘 셋 그렇죠. 이 패턴을 익혀보세요. 쭉 둘 셋 이쪽에 힘 더 주시고 후 목 움직이지 마시고 후 그렇죠. 둘 셋 계속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걸어놓을까요? 지금 하나 또 말씀드려야 할 게 오른손은 손목이 안 꺾이고 잘 잡혀 있어요. 저항값을 잘. 근데 왼손이 꺾여 있어요. 이쪽이 항상 지금 올라갈 때. 그러니까 이쪽에 부담을 느끼시는 건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신경 써서 이렇게 꺾였어요. 저쪽은 바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꺾였으니까 지금 중량값이 점점 가면 이쪽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오시니까 그런 것 좀 한번 고려하시고 자꾸 목이 움직여요. 습관성으로. 그대로 턱을 살짝 든 상태에서 그냥 계속 여기에 힘을 주고 끌어올리는 동작을 계속 해주셔야 부하값이 더 올라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레터를 바로 들어가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더 가볼까요?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오케이, 내려놓으시고요. 레터를 동작을 지금 이 동작에서 자세 변화가 없이 쭉 가셨나요? 한번 교정을 받으셨나요? 이 측면 사이드를. 예. 처음부터 이 자세로. 그러면 자세 교정 하나만 한번 네, 앞에 보시고요. 내려놓으시고 덤벨을 내려놓으시고 주먹을 가볍게 잡으시고 앞으로 살짝 모아볼까요?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살짝만 하면 얘가 자연스러운 굴곡이 되겠죠. 그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손부터 올려볼게요. 쭉 했을 때 어깨 중앙이죠. 견봉하고 팔꿈치가 일직선 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올리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는 엘보가 핀 상태에서 끌어올리는 동작이잖아요. 그러면 전환의 참여도가 높아져요. 어깨도 물론 가겠지만. 그리고 중량을 많이 칠 수가 없어요. 근데 과도하게 구부리면 안 되지만 지금처럼 엘보를 살짝 아까처럼 자연스럽게 내추럴한 상태에서 힘을 빼시면 자연스럽게 굴곡되잖아요. 그 상태 그대로 올릴 때 팔꿈치하고 어깨가 같은 라인에서 유지되시고 예, 이 정도 그러니까 얘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을 갖고 가셔야 돼요. 얘를 끌어놓고 다시 올리고 놓을 적에는 얘를 바깥으로 뽑는다는 느낌 다시 올리고 힘을 주면서 내릴 때 그냥 자연스럽게 뽑 놓지 말고 올렸으면 내릴 때 얘를 바깥쪽으로 미세요. 올리고 그리고 이 스포츠 모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깨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냥 밋밋하게 올리는 거에만 신경 써서 하지 마시고 내려올 때 바깥쪽에 힘을 쭉 빼서 바깥쪽으로 빼는 동작 쭉 쭉 그런 자세 올리고 이때 팔꿈치는 구부렸죠. 팔꿈치가 어깨하고 올라간 얘를 과도하게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측면으로 끌어올리고 내릴 때 힘없이 내리지 말고 측면 어깨로 통제하면서 내리고 뽑으시고 이때 바깥쪽으로 뭔가 막 이렇게 밀려 나온다는 느낌이 들으셔야 돼. 그걸 동시에 뽑고 내쉬고 뽑고 한번 그거 생각 한번 하시면서 자세 교정이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자세가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측면 어깨의 자극 전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 관절에 부담 없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작. 나. 또 내릴 때 뽑으시고 계속 셋 자연스럽게 손에 힘 주지 마시고 넷 가서 천천히 가서 올리면서 그렇지 여섯 계속 일곱 그렇죠 팔꿈치 어깨 수평 넷 계속 긴장 아홉 푸 손에 힘 가볍게 열 내릴 때 마지막에 뽑으세요 그렇죠 하나 푸 둘 셋 계속 둘 계속 다섯 가지만 가볼까요? 오케이 내려놓으시고 포인트가 어떠셨어요? 느낌이? 좀 이게 측면이 좀 넓게 네, 먹는 네,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했을 때는 네. 딱 이렇게 측면만 먹었으면 네. 약간 이렇게 해서 내리니까 네. 내리면서 좀 약간 밀어낸다는 네. 느낌이 되시면 네. 그러니까 라인업을 그 스포츠 모델 하실 때는 라인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미를 할 때 어깨 라인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세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도 약간의 역삼각형 형태 허리는 굉장히 잘록하고 어깨는 아름다우면서 넓어야 돼요. 이게 막 남자처럼 두꺼우면서 넓은 게 아니라 아름다우면서 넓은 자세가 되시려면 약간 어깨가 도드라져야겠죠. 어깨 형태 자체가 그럴 때는 그냥 힘들게 그냥 끌어올리는 동작보다는 힘들게 측면으로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끌어올리면서 그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버티면서 내릴 적에 얘를 밀어 당긴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어깨 라인 자체가 조금 더 형성이 더 많이 되실 거예요. 그거를 지금처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프론트 숄더 프레스하고 측면으로 들어올리는 자세를 얼마만큼 좋아.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세트 때 이미 초토화 시킨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개수를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내가 꼭 15개만 해야지 하면 15개밖에 안 하는데 여자 선수들은 저중량으로 좀 고반복. 그 저중량이라는 거는 너무 가벼운 중량은 아니에요. 충분히 자극을 느낄 수 있는 중량이야겠죠. 그래서 그 중량의 변화도 좀 많이 좀 주시하지만 그 저항값 자체가 딱 정립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저항값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안 돼요. 무한정 올라가진 않겠지만 한 번 더 들어갈까요? 이번에 한 번 정확하게 그리고 테크닉적인 게 뭐 다 좀 다르게 또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어깨에 딱 맨손에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을 준 상태에서 바벨을 잡고 그 상태에서 끌어올리고 그냥 저항값을 그냥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준 상태에서 그 힘을
올리고 통제.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준 힘하고 이 저항값의 힘이 같이 맞물려야 굉장히 강한 자극이 들어가시겠죠. 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왼쪽 팔목이 이렇게 틀어지는 거 한번 신경 쓰시고 들어가 볼까요? 준비. 오늘 힘들지 않으면 원래 등척성 운동까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따 봐서 잠깐 멈추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둘, 셋. 쭉. 하나. 그렇죠. 둘, 셋. 약간 반박자 빠르게. 둘. 그렇죠. 그 정도. 셋. 힘주고 바로 내리세요. 넷. 힘주고 바로 내리고 어깨 힘. 네, 계속. 다섯. 팔꿈치 뒤로 빠지시면 안 돼요. 여섯. 바 그대로. 그렇죠. 넷. 그렇죠. 좋아요. 아홉. 내쉬고 뒤로 마시면서 열. 후. 왼손 손목 꺾이는 거요. 네. 하나. 계속. 둘. 쳐주고. 네. 계속. 셋. 밀어 올리고. 넷. 다섯. 갑니다. 계속. 여섯. 후. 집중. 어깨 힘. 일곱. 더. 여덟. 두 개 더. 아홉. 라스트. 오케이. 걸고. 좋습니다. 측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측면 어깨에 집중해서 들어갈까요? 준비. 아까 생각하죠. 하나. 팔꿈치 살짝 보시고. 둘. 계속 자연스럽게. 셋. 바깥으로 뽑아내면서 넷. 계속. 다섯. 그렇죠. 좋습니다. 여섯. 좋아요.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에 한번 멈춰 볼게요. 둘. 버텨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빠르게. 하나. 하나. 빠르게. 빠르게. 계속. 둘. 연속. 셋. 넷. 계속.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나이스입니다. 오케이. 어떠셨습니까? 네. 힘드셨죠? 네. 네. 이 방법대로 하시면 한 4세트 정도 하셔도 네, 더, 예, 더 8세트까지 안 하셔도 네, 예, 충분히 어깨 자극 전달되실 것 같아요. 네, 못할 것 같아요. 예, 좀 쉬었다가 네. 어깨는 어깨 후면 한번 더 가시고 다음 종목도 넘어갈게요.